안녕하세요. 부산 황금도색 사고차 수리 넘버원 A1 오토 서비스입니다. 오늘 저 멀리 영도에서 이렇게 캐딜락, 아유 크다, 에스컬레이드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. 에스컬레이드 차량 우리가 흔히들 보시면은 영도에서 그렇게 많이 접해볼 수는 없는 차죠. 워낙 커서 타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차주들과 앞전에 BMW 탈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저한테 다시 또 입고가 되었는데요. 캠핑 다니려고 차를 샀답니다. 아, 캠핑 다니려고 사도 참 너무 크다. 그냥 뭐 펠리세이드 정도면 될 것 같은데, 어우, 이러 보시면요, 제가 이 가까이 가잖아요. 보이려나 모르겠어요. 제 가슴까지 옵니다. 이 높이가 제가 앞에 서면 가슴까지 와요. 이 차는 왜 입고 됐냐면은 항상 우리 단골 자리죠. 초순서 리어 도어, 살짝 리어 펜더, 쭉 넘어와서 리어 범퍼 쪽 이렇게 손상이 있습니다. 단골 자리죠. 그런데 한판 한판 크기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반 그냥 세단들 본넷길이 얼마나 긴지. 뭐 이거는 뭐 간단하죠. 황금도색 하면 됩니다. 범퍼는 부분 처리할 거고요. 리어 도어 하고 나머지 몇 군데 광택 내달라 하고 터치 해달라 해서 그건 터치들만 하면 됩니다.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. 이런 자리도 터치 해달라는데 차주님도 좁은데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자꾸 찍어 먹나 봐요. 그래서 황금도색 할 거고 나머지 실내도 한번 보고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볼게요. 어우 크다 진짜. 시작합니다. 앞전에 작업을 한번 했는지 굉장히 퍼티가 두껍습니다. 전부 다 이 자리가 퍼티에요. 퍼티 지금 와, 막 갈아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두께가 있어서 최대한 정밀 판금해서 마무리합니다. 에스컬레이더 차가 엄청 큽니다. 부스 안에 꽉 차는데요, 앞 뒤로 공간이 얼마 없어요. 얼마나 큰지 차가. 와, 크긴 크네요 진짜. 우리 차 리어 펜더, 리어 범퍼, 리어 범퍼는 부분적으로 끝냈고요, 리어 펜더 한판 전체를 도색했는데 보시면 도색 깔끔하게 해서 지금 열처리 중입니다. 작업하면서 조금 약간 애를 먹었던 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이 쭉 오다가 이렇게 싹 들어가죠. 이 자리가 손상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 맞추면서 작업을 하는데 첫 작업이 아니라 앞전에도 사고가 있어서 한번 작업을 했던 작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철판도 다른 차와는 또 틀리게 두껍다 보니까 작업이 조금은 힘이 들었던 거는 맞습니다. 라인 또 잘 살아서 딱 되었습니다. 열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에스컬레이드 차량 사직동에 디테일링 세차하고 흠집 좀 폴리싱하고 PPF 붙이러 넘어가고 있는데요. 와, 차가 완전 탱크 같습니다. 얼마나 큰지 잠깐 옆에 1.5km 되는 거리를 타고 가는 것도 불안합니다. 제 차가 아니다 보니까. 그리고 차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더 부담스러워요. 그런데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딱 내려다보는 그 시선이거든요. 앞에는 잘 보입니다. 승용 세단같이 그렇게 앞에가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. 꼭 높은 RV 차를 탄 듯, 꼭 트럭을 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 이제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. 사직동에서 디테일링 세차해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. 잠깐 갔다 잠깐 오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왜냐면은 차가 뭐 그냥 소형 아파트값 한 채예요 지금 부산에서.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불의의 사고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왔습니다. 차를 잠깐 이렇게 몰아보면은 굉장히 정수 갑니다. 정수 가고 생각보다 주행 질감도 좋은데 단지 조금
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. 조금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 튜닝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. 우리 차 입고 당시에 이 자리 손상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범퍼도 살짝 손상이 있었는데요. 황금도 색에서 깨끗하게 나왔고요. 앞에 살짝 스크래치 있던 부분 최대한 제거했어요. 그리고 손바닥 나는 부분도 스크래치 좀 제거했고, 반대쪽에 있는 백미러 터치 조금 해야 되는데요. 이제 터치 제가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할 거고요. 아, 차 그냥 탱크입니다. 탱크. 에스컬레이드 중에서도 롱바디 모델이다 보니까 길이도 연처리 부스 안에 들어갔는데도 막 앞뒤로 꽉 찹니다. 수리하실 때, 차 맡길 때 있으면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. 차가 너무 커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장에서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, 공장에 입구가 잘 되어서 다행입니다. 우리 차를 보시면은 딱 문 열자마자 바로 그냥 툭 나오죠. 순정이던데요. 사제로 난 거는 실제로 0.5초 한 느립니다. 좀 문을 열고 기다려야 돼요. 즉각적으로 반응이 탁 오더라고요. 실내 잠깐만 한번 볼게요. SUV 중에서 제일 비싼, 제일 큰 SUV인데요. 와. 어휴, 이 발판이 없으면은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커서, 너무 높아서 힘들어요. 저도 시동 딱 켜면은 디지털 계기판. 이 38인치 커브드 스타일 OLED라 하더라고요. LG에서 생산해서 납품한답니다. 이 두께가 제 핸드폰만한 두께예요. 굉장히 얇아요. 이 얇은 데서 이 해상도를 자랑하는 거 전부 다 칭찬을 하더라고요. 엄청 큽니다. 그리고 스피커 삼성 하만카돈에서 납품을 한답니다. 스피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36개가 있답니다. 목시트에도 바로 옆으로 있어가지고 사라운드 뭐 끝내줄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이 캠핑 다니려고 사셨다는데 부럽습니다. 이 차를 보니까 저의 무스 스포츠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차 굉장히 부럽습니다. 어우, 너무 멋져요. 그냥 시선을 압도합니다. 그냥 탱크가 도로에 한 대 다니는 것 같아요.